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멘탈 시공 팀장 마경욱입니다. 요즘에 이제 경기도 많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일도 이제 많이 이제 없어지 조금씩 많이 줄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까요? 또 힘내시고요. 그 이제 오랜만에 영상을 이제 유튜브로 한번 또 올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서울 현장인데 그 풀세트로 해가지고 화장실 두 개, 베란다 세 개, 주방 현관 이런 식으로 이제 시공을 할 거예요. 그것도 이제 600가 기준으로 똑같이 600가 기준에서 에폭시랑 드라이피스 겸용으로 시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관 같은 경우는 부분 포인트랑 이런 데는 이제 600이 1200 시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 된 거는 이제 우리 시장님이 이제 중간중간 소스 영상으로 많이 올렸는데요. 이제 신축이나 이런 데 하다 보니까 영상을 이제 특별하게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많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 좀 들어온 것만 영상을 이렇게 좀 올리게 됐어요. 좀 늦게 올린 것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이제 욕조가 앞에 들어가는 자리인데, 750짜리 욕조가 들어가고, 앞면은 이제 조적을 싸서 이제 탈 마감을 할 거고요. 마감 코너는 젠다이랑 마찬가지로 다 졸리, 이제, 도면 쳐가지고 다 이제 마감을 할 겁니다. 아무튼 이 영상들을 좀 재밌게 잘 봐주시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새로운 업체들도 이제 다시 이제 저희가 이제 시공 의뢰를 받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띄엄띄엄 해가지고 새로운 업체들 거래처를 많이 안 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또 영상을 보신 분들도 업체 사장님들도 계시면은 연락 문의 전화 많이 주시면은 저희도 성심성의껏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봐주십시오.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직각, 이렇게 한 수평 수직으로 직각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욕조가 들어가는데 보통 뭐 타일 아깝다고 해서 이제 욕조 자리만 이제 밑단만 타일을 안 붙이고 그 위로 많이 붙이는 사람들도 많이 계셔요. 근데 이제 욕조에 타일을 붙이는 위지예요. 왜 그러냐면은 기껏해야 한 네다섯 장, 여섯 장, 뭐,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거 타일 아깝다고 해서, 그 자리를 비게 되면은, 그래도 타일의, 표면 타일에 이제 습이 차는 거랑, 없을 때 습이 차는 거랑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붙이고 나서 욕조를 안 치는 기준으로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공자들마다 많이 다르지만, 이제 욕조를 안 쳐놓고 타일을 붙이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시공 부분에 이제 시공자분들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거 갖고 뭐가 맞네 안 맞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욕조 위치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일단은 다 시공을 해놓고 나서 욕조를 안 치는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각 위주로 맞추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직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 레이저를 기준을 두고 나서 켜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시공을 해야 나중에 바닥을 붙이더라도 일정하게 바닥하고 메인선들이 다 맞기 때문에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이제 지난 예전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기준을 어디서부터 원장을 나가야 되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젠다이 이쪽에서 원장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쪽에서 원장으로 나가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좀 오래됐지만 예전에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보이는 뭐 코너 자리가 원장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예전에 이제 저희 이제 윗분들 얘기하실 때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요즘 원체 이제
그 퀄리티가 다 높고 이제 고 퀄리티고 이제 기구나 이제 액세서리 부분들이 너무 이제 좋은 게 많이 나오고 화장실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거 보는 거 기준에서 이제 깔끔하고 보기 좋게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바닥을 생각했을 때 유가자리 라인에서도 타일이 이게 두 장에 겹쳐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선으로 물매를 구별해 줬을 때 잘리는 부분하고 한 장에서 짧은 한 바에서 그 자체에서 잘리는 그 시각적인 현상면에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그 차이가 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준으로는 항상 벽을 기준으로 두 개도 크게 크게 들어가면서 바닥에서도 윗가 부분에서 큰 타일이 이제 큰 타일에서 두세 장이 잘리지 않은 그런 한에서 이제 제가 바닥까지 이제 시공을 하는 건데 이제 영상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시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